날이 추워지니 거리에서 파는 꼬치 어묵이 더 맛있어 보이는 시기입니다. 어묵을 꽂는 나무 꼬치를 재사용하기도 해서 과연 위생적일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서울 강서구에서는 이 꼬치 재사용이 제한됩니다. 장하연 기자입니다. 포장마차에서 꼬치에 꽂힌 어묵이 먹음직스럽게 익어갑니다. 꼬치 끝을 살펴보니 닳아있거나 까맣게 변해 있습니다. 몇 번씩 재활용한 것들입니다. 계속 쓰는 거예요? 현행법상 꼬치는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재사용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.